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10억 원이 넘어서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대표적인 서민주택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출의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강경지 기자입니다. 내집 마련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한 카페입니다. 청약 가점은 높지만 모아둔 돈이 없어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서 내집 마련이 어렵다고 토로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주택 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0억 9천여만 원으로 지난달보다 천여만 원 올라 11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같은 달 서울의 소형 아파트 60제곱미터 이하 평균 매매 가격은 7억 6천여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지만 대출받기는 쉽지 않아 젊은 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은 집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출 규제 완화하면 좋죠. 무턱대고 대출을 해주다 보면 어려운 일이 또 발생을 하잖아요. 특히 대표적인 서민주택 대출 정책 상품인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대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은 각각 5억 원과 6억 원 이하 주택 매매에만 적용됩니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강북 지대까지 평균 집값이 10억을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금자리론의 대출 규제는 개인적으로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대출 정, 어, 그 정책의 그 기준 대출 선이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내집 마련을 위한 장기 저금리 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정부가 이거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보고 대출 규제를 계속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에게만큼은 LTV나 DTR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디딤돌 대출이나 또는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부부 합산 소득이 9천만 원 이하야 되거든요. 지금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그 이상 됩니다. 서민주택이라 하더라도 5억, 6억짜리 주택은 찾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대출 금액도 올려야 되겠지만 대출 자격도 좀 변경시켜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6억 이하의 그 디딤돌이나 보금자리 대출이 사회 초년생이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첫 신혼부부에게는 이게 어찌 보면 마중물이 될 텐데 이분들이 완전하게 그내집 마련에 좀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장기로 20년 혹은 30년짜리 장기 저리 대출에는 금리를 좀 인하하는 방안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실수요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BS 강경지입니다.